간밤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골드만삭스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10년 만에 가장 큰 어닝 미스가 나왔는데요. 먼저 5.48달러로 예상했던 주당 순이익은 3.32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6%가량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108억 3천만 달러로 예상했던 매출은 105억 9천만 달러로 나타나면서 역시나 전년보다 16%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자산관리 매출과 투자은행 부분에서의 매출이 급감한 탓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자산관리 매출의 경우 운영경비가 전년보다 11% 증가하면서 타격을 줬습니다. 여기에 투자은행 부문에서의 매출도 크게 줄었는데 지난해 24억 3천만 달러였던 데에 비해서 12억 5천만 달러로 감소를 했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JP모건과 시티그룹 등 경쟁사들에서도 지난 4분기 투자은행 매출이 60% 가까이 줄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까지 이 부분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 골드만삭스가 또 한 차례 구조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들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모건스탠리의 실적 발표 소식도 보시겠습니다. 월가의 또 다른 투자은행인 JP모건도 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골드만삭스와는 다르게 기대치를 웃도는 모습이었는데요. 주당 순이익은 1.31달러로 지난해보다는 감소했지만 월가 컨센서스인 주당 1.25달러보다는 높았습니다. 또 매출은 127억 5천만 달러로 나타났는데 역시나 전년 동기보다는 줄었지만 컨센서스인 125억 4천만 달러보다는 증가한 수준이었습니다. 투자은행에서의 매출은 골드만삭스와 마찬가지로 절반 넘게 감소를 했는데요. 자산관리 부문에서 66억 3천만 달러의 순 매출을 기록하면서 실적 호조를 이끌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6% 이상 증가한 수치고요. 금리 인상과 은행 대출 증가로 순이자 수익이 늘어나면서 수혜를 입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금융주들의 4분기 실적이 약간은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내일은 찰스 슈와비 그리고 모레는 노던 트러스트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관련 소식들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건 스탠리의 경제 낙관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세계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점차 커질 거라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달러 가치는 더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기존 104로 예상하던 달러 인덱스가 올해는 98로 마감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측은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글로벌 성장이 예상보다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얼마 전에 월드뱅크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 침체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지만 이 부분이 예상보다는 덜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 그리고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해외 수익률 상승으로 달러 우위가 또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을 한 건데요. 얼마 전 골드만삭스도 중국의 리오프닝 그리고 유럽의 경제활동 회복을 언급하면서 글로벌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가 되는 와중에도 경제 낙관론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월가 금융기업들의 투자 의견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파벳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알파벳을 23년도 최선호주로 언급하면서 그룹 내 유일한 매수 종목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방어적인 가치주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다음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도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테슬라에 대한 매수 의견을 또다시 확실시하면서 지난해 연말 시작된 테슬라의 가격 할인 전망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는 있겠지만 판매량은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아마존에 대한 의견도 있었는데요. JP모건은 아마존을 다시 한번 최선호주로 언급을 하면서 올해 아마존의 매출 성장률이 가속화할 거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버코어는 애플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비록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은 생산 차질의 여파로 전망치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올해 1분기는 최대 5%까지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따라서 애플의 4분기 실적보다는 그 이후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테슬라의 4분기 실적은 다음 주인 25일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알파벳과 아마존 그리고 애플의 4분기 실적은 모두 2월 2일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관련 일정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